그 네 번째 돌직구 끝판왕 2013년을 강타한 스타 어록 대공개. 있을 때 별명 뭐였습니까? 리틀 최지우. 리틀 최지우. 그게 더 어렸을 때는요. 얘기해도 되나? 상관없습니다. 꼴통. 우악스러워가지고 술래잡기나 뭐 이런 거에 애들 진짜 때리고 막 이래서 진짜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데뷔하고 나서는 사실 저 네. 얼굴에 손댄 적이 없어요. 언니 이거 솔직해도 너무 솔직한 거 아니에요? 은지 씨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기분 좋아지는 스타일 있잖아요. 제 스타일이 뭐 아니라고 할 순 없지만 실제 이상형이 일단 이희준 씨 네. 너무 위트가 있으시고 정말 사람 냄새 나는 그런 배우거든요. 이진욱 씨도 너무 젠틀하시고 네네. 잘생기시고 네. 그렇게 둘로 정리할게요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즉석 상황극에 나선 유아인 씨 꺼져. 꺼져. 그 둘의 예상처럼 짧고 굵은 한마디. 그러면 멈칫하게 돼 있어. 그 여자는 무조건. 하지만 이들을 능가할 최고의 돌직구 끝판왕은 바로 배드걸 이효리 씨입니다. 대박이죠. 섹시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. 지금 원투비 그냥 섹시하다고 해야 되나? 태어날 때도 응애 응애 가장 섹시하다고 느끼는 부위가 있습니까? 가슴? 어? 가슴? 뭐라고요? 뭐. 네, 물어보셔놓고 왜요? 어렸을 때부터 좀 발육이 좀 남달랐었어요. 네, 본인의 모습 중에 그런 가장 섹시해 보일 때라든지 다 먹고 있어요. 어머 언니 나 몰랐나 나 진짜 언니야. 우리 이효리 씨 돌직구 끝판왕으로 완전 인정할게요.